안녕하십니까. 맨발입니다.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품은 산, 방대산 등산을 즐겨보겠습니다. 우와! 맨발이가 오늘 방대산 주걱봉 등산을 왔습니다. 한번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해니치가 제 2주차장이네요. 제가 여기서 지금 출발을, 아닌데? 해니치가 여기네요. 제 깔린 사무소 맵보소. 쭉 가서, 맞죠? 제가 해니치가 여기인데, 마당바위, 맞죠? 맞네요. 산림문화휴양관이네요. 맞네.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단폭포, 제 2주차 소행만세요. 그래서, 주곡봉 방태산 정상을 찍고, 우렁덕봉 매봉령으로 해서, 다시 원점 산행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방태산은 자연휴양림이라, 산림문화휴양림이라 그런지, 시설이 아주 좋네요. 초입부터 이런 모를 폭포들이 막 우렁차게 떨어지네. 힘찹니다, 폭포가. 2단 폭포가 있네. 제가 들머리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왔는데 2단 폭포가 우측으로 한 20m쯤 가면 있다네. 체력이 있을 적에 2단 폭포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참 끝내줍니다. 끝내줘. 웅장한 폭포 보세요. 이야,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제2 주차장에서 700m 올라오니, 방태산 주곡봉 가는 산거리가 나오네요. 매봉령 쪽으로 가는 게 좌측이고, 주곡봉 쪽으로 가는 게 직진입니다. 저는 주곡봉으로 직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3.5km네요. 얼음에 불창한 송림 숲을 지나고 있네요. 오름에 힘들까봐 저를 반기는 이름 모를 꽃들이 굴락거리는 것 같네요. 처서가 지났죠, 어제. 이제 목이 이미 삐뚤어지는 날. 역시 처서가 지나니 이 능선길, 등산길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참 등산하기 좋습니다. 아유, 꽃들은 벌써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네요. 내내 자기 씨앗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가 봐요. 꽃이 안에 벌써 됐네요. 이게 오르몽댕인지 그 꽃인데. 무슨 꽃이지? 이쁘다. 이야. 이런 일이 있네. 이 우람한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쓰러져 있지. 우와. 이야,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거, 아니었죠.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야, 돌개바람이 왔나?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왔나? 토네이도가 왔나? 이야, 신비하네. 근데 참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보기에는 오랜 세월에 한쪽이 이게 썩어서, 오랜 세월에 한쪽이 썩었는데 저쪽 나무 무게가 저
내가 보기엔 나무는 항상 동쪽으로 많이 자라잖아요. 동쪽으로 향해서 이게 그쪽이 자란 쪽은 안 썩고 있었는데 무게 중심이 동쪽으로 많이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쓰러졌는 것 같네. 야, 근데 이게 이 아름다운 이 큰 나무가 어떻게 이 카메라 화면에 하나 안 들어가는데 참. 야. 늘 자연에서 거의 배우네요. 건강하게 잘 늙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쓰러지네요. 자연에서 또 환수 배우고 몇 마리가 또 등산을 즐겨봅니다. 이야, 이야, 너희들 예쁘다야. 야, 맨발이가 힘든 줄 어떻게 알았노? 이렇게 예쁘게 나를 반겨주네. 아, 이 능선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구롱 덕봉에서 하고 방태산 자영림에서 만나는 산거리인 것 같네요. 이거 주걱봉이 400m 남았네. 제가 한 이치네요. 주걱봉이 400m 방태산 정상입니다. 갔다 백으로 다시 와야 되겠네. 갔다가 구롱덕봉 매봉령으로 해서 원점산에서 400m 남았네. 방태산 정상 주걱봉에 올라섰네요. 오늘의 주인공 주걱봉에 왔습니다. 아, 방태산, 네, 이거, 네, 이제 앞으로는 그 나무목으로 되어 있네. 1442m네. 인제국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아, 그 옆에 돌탑도 있네요. 정상봉이 나무로 되어 있구나. 훑어보겠습니다. 아, 안내판에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대청봉과 하체봉도 보인다고, 깃대기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네. 그렇군요. 한번 전망을 즐겨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백대뱀산인가 봐요. 여기 정상석에서 사람들이 백대뱀산 정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야, 야생아 천국이네, 천국. 벌을 또 있고. 아, 요즘 그 가을철에 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벌초철 또 따라왔죠. 예, 벌에 쏘이면은 자기 그 비상으로 자기 오줌물로 이렇게 모서 이렇게 대든지, 안 그러면 찬 얼음이 있으면은 비상으로 대시고 벌에 쏘이면 빨리 응급조치한 다음에 빨리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오, 이 야생 충분이네. 정상에 몇 마리가 우뚝 서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높은 숲길 안쪽에 또 하나의 정상석이 있네요. 이거는 정상석이 돌로 되어 있네. 방태산. 나무목에서 한 10m 정도 안으로 숲길 쑥 들어오니 또 정상석이 보이네요. 근데 와, 주걱봉일까요? 궁금해서 제가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이 주걱봉이라는 것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그 뜻이 이 방태산에.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하늘에서 보면 이 정상 부분이 주걱같이 생겼다고 주걱봉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한번 뜻풀이를 해봅니다. 미끄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날씨가 흐리네, 흐려지네요. 아, 이게 돌에 있는 정상석에서는 전망을 볼 수가 없네요. 예, 나무목 정상석 10m 아래에서 더 불을 즐겨보겠습니다.
멋집니다. 산 보세요. 산에. 아, 여기서 봐도 보니까 몇 수백 개는 보이네요. 태평양 바다가 파도를 치는 것 같네요. 자. 방태산아, 안녕. 주걱봉 다음에 올게. 구동령, 매봉령 들기로 와 갑니다. 아, 400m를 왕복 800m를 했습니다. 아, 구동덕봉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 매봉령으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공터가 넓고 아직 좋네요. 주걱봉 상거리가. 아, 여기서 제가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님이 전투식량으로 보니까 개떡에다가 가지 부침을 해주셨네. 계란 부침. 아, 단백질을 흡수하라고. 계란에 이렇게 깨도 이렇게 뿌렸네.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I love you. 개떡 안에 앙코가 맛있네. 달콤한 게. 꽤 볶아서 이었나 보다. 고소하고 달콤한데. 마님들 감사합니다. 가을이긴 가을인가 봅니다. 메뚜기 보세요. 아, 걸음 봐라. 야, 움직여. 야, 등산길이야. 잘못하면 너 발에 밟혀. 살짝 피해서 갑니다. 오, 이게 뭐 안개인지 구름인지. 제가 온 길은 저 길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게 저 계속 안개가 들끼네. 구름인가? 비가 올 모양인가? 아, 예. 좀 제가 급히 서둘러야 되겠네요. 아, 이게 청고지가 넘으니까 이 위에가 나무들이. 여기가 바람이 세게 부는가 봅니다. 이 나무들이 쬐깔하네. 제가 산 다니면서 이 야생화 천국인 걸 처음 봤어요. 방태산 이 야생화 천국이네. 벌들 봐봐요. 호차. 야, 참 보니까 동작꽃, 자주꽃, 둥무늬 질풀 등. 이게 웃기네. 이런 모를 꽃들이 뭐 만만합니다. 이 아이 맨발이 복 받았네. 이 야생아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꽃이 안 피어. 이 안개인지 구름인지 이게 막 날아 피어오르네 지금. 아, 이게 아까 정상에선 그래도 좀 좋았는데 저쪽이 설악산 쪽이어서 이렇게 많이 그러네. 밑에 내린천이 있어서 그런가. 아, 이 정상을 못 보고 이거 아쉬움에 또 갑니다. 정상에서 이게 전망을 못 보네요. 그래도 이 야생아 천국에서 이게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뭐.
그 여기다가 전망이 또 이렇게 쫙 보여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 오, 여, 헬기장 또 있네. 내가 이, 여기 보니까, 능선을 보니까, 야, 옛날에, 여, 이해가 목장이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능선이 아주 이게, 아름답네. 오, 여, 뭐, 구렁 덕봉은, 제가 보니까 차가 올라오나 봐요. 이 차 타이어 발자국이 있어, 길에. 아, 저 안테나, 저 중계소까지 차가 올라오나 봐. 참나. 요, 1300꼬지가 넘는데. 이야. 인도가 나오네. 어, 이게. 차도 다니고, 이게 등산로와 같이. 매봉령으로 가는 길이 겹쳐지나 봐요. 예. 아, 이게 안개가 끼어서 이 길을 모르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지금 안개가 저기로 갑니다. 이게 산불 방지용이겠죠? 오, 여기, 어, 저기, 이정표가 나왔네요. 아, 그렇죠. 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매봉령까지 800m 남았네요. 보니까, 매봉령까지. 구렁덕봉에서 내가 300m 왔네. 내가 구렁덕봉에 포지석을 못 봤어요. 아, 네. 깜빡했는데, 아, 보지 못해서 오늘 좀 아쉽네요. 그 구렁덕봉에 터지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못 봤으니까. 아, 참. 다음 산행 때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어, 늘 이게 알죠? 길을 잊어버리면은 나무에 항상 이게 이걸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 여기가 매봉령이네. 아, 매봉령이 1249m네, 높이가. 매봉령. 방태산, 예, 예, 자연훈장님 3.4km, 주옥봉이 3.4km. 아, 내가 딱 절반이구나, 매봉령이. 여기서 주옥봉이 딱 하산길하고. 구렁덕봉에서 제가 포지석은 못 봤죠. 아유, 미안해서 죽겠네. 여기서 쭉 일로 가면 가칠봉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아, 등산을. 매봉현 이치입니다. 제가, 예, 원점산에 온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방태산 자연국립 휴양림으로. 오, 많이 걸었네. 지금 밤에 벌써. 이번에 쭉 갔다가, 구렁덕봉 왔다가, 매봉령 왔다. 2.7km 가면 돼. 어? 뭐? 2.7km? 근데 여는 자연, 방태산 자연 흥황이니까 3.4km 넘는데. 좀 헷갈린다. 주차장까지 그런가? 매봉령아, 잘 있어라. 다음에 또 올게. 이게 뭐, 이 주위에는 점막은 볼 수 없습니다. 다 이 나무로 갈려져 있어서. 산림이 우거져 있어서 이렇게 전망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자연 후향님으로 와. 다람쥐를 불렀는데 제가 뭐 줄게 없어 그냥 가버리네. 근데 자연의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사람의 손을 타면은 제 생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등산을 오면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자기 생명에 예, 다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연에서 배운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생명이 이루어진답니다. 우. 와. 하산길에 조름다리를 세 개째 넣고 있어요. 몇 개가 끝나야 정착력이 있지. 이야,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 바위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이야, 이거 울창하게 자랐네. 그 바위 위에 보세요, 이거. 이야, 저 뿌리를 어디로 내렸지? 신기하다, 이거 봐봐. 이거 대단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들이네. 그래도 봐봐, 이, 와, 울창하게 이렇게 울거든요. 아, 신기롭습니다.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아침에 올라가는 부장님 산거리네요. 아, 네, 내복령이 2.7km 되나? 제 2주차장이 0.7km 남았네. 제가 아까 이 주걱봉으로 올라갔죠. 아, 이제 하산길이 한 0.7km 남았네. 오, 이게 주걱봉으로 올라가는 그 우측으로 올라 직진으로 올라가는 그 산행길과 예, 좌측으로 올라가는 산행길 산거리에 만났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소나무가 좌우측 방향으로 아래 위로 내려오는 차 갈림길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 아, 중앙에. 아, 오, 진짜 굉장히 크네. 아침에 올라갈 때 제가 2단 폭포는 봤는데 저 폭포는 보질 못했어요. 혹시 이게 저 폭포인지 그렇게 말했죠. 은혜하네. 진짜 저 폭포는 제가 보질 못한 것 같네요. 아유, 좀 아쉽네. 이게 마당바위인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마당바위에서 바라보는 폭포입니다. 혹시 이게 저 폭포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아유, 멋집니다. 이 폭포를 보면서 오늘 또 마당바위에서 제가 산행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오늘 제가 그 방태산 산행은 보니까 전체 거리가 13.38km에 시간은 6시간 15분 소요됐네요. 진짜 방태산은 보니까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계곡을 품은 산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방태산의 자연 휴양인 거는 제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2단 폭포도 최고고. 참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여름을 보내면서 이 시원한 계곡에서 이 몇 마리가 이 산행 마무리 한다는 게 참 즐겁죠. 진짜 사모님, 어제는 여러모 더위를 처분한다는 처사였죠. 가을이 오는 길목에 매미 울음소리는 뜯어갈 듯이 채색되죠. 아마 막 쨍쨍 울어대죠. 채색되죠. 풀벌레 울음소리는 우렁차게 들려오는 이 가을의 길목에서 그 가을은 등산의 계절입니다. 사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 가을 등산을 함께 즐겨 봅시다. 맨발이와 함께 우에!